엔진 작업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던 차례서 그리고 거의 이제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폐차 수준으로 망가져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어쨌든 그래도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. 그럼 약간 진짜 좀 다시 만난. 예. 자, 두 대의 차량은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제일 초보들이 시작하는 시합이 되게 좋은데 뭐 충분히 자신 있죠. 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. 실비아 늦었습니다. 실비아 늦었어. 실비아가 차량에 무슨 차량에 문제가 있습니다. 차량에 트러블이 있습니다. 생긴 것 같습니다. 출발과 동시에 지금 차량에 시작과 동시에 무슨 차량의 손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. 야, 이거 실은 20년 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, 지금 뒤에 큰 축을 지지하는 디퍼런셜 박스가 있는데 네. 그 박스가 아예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. 신기하 미션 고장나서 진행 안 됩니다. 클러치를 뛴 순간 지금 뒤에 타이어가 너무 하이그립이 돼서 얘는 지면을 잡고 있으려고 하고 엔진은 회전하려는 게 서로 힘이 만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깨진 거죠, 그쪽이. 어쨌든 레이싱에서도 차량 정비도 결국엔 실력이라는 말이 있어요. 제 실력이 거기까지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죠. It's been a long day. 호랑이 없는 수분 여우가 왕이라고 하듯이 여우들끼리 잘 해보세요.